인천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 두 명이 직위 해제되고 징계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오늘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5일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이모 씨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흉기 왜 휘두른 거예요? 피해 가족에게 한 말씀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모녀가 여경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경찰관들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이들 두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두 명은 그동안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